이번 제12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멀리 고향까지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비록 작은 좌석이지만 티켓 구하기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역 수칙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그러시 오롯이 영화제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들, 창작자분들한테는 한정된 관객이지만 그래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영화를 그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창작자분들의 눈빛과 지지 많이 받고, 내년 영화제 때는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시상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8일 동안 달려온 제12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 수상작을 연이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은 알렉스 나이트 아르콘 감독님의 아수왕